딱 1년이 지났다. 10개 직업을 가진 여행 작가도 여행이 아닌 다른 콘텐츠를 도전해 볼 수밖에 없었다. 다이어트? 조회수는 잘 나오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다. 먹방? 난 잘 먹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누워서 돈 벌기는 예상치 못하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내 채널이 3년차의 구독자분들이 28,000명인데 1개월 조금 넘어 22,000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겼으니까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벌써부터 출간, 온라인 클래스, 브랜디드 협업, 공중파 뉴스, 인터뷰 문의가 쏟아졌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이 생겼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려고 브이로그를 찍어봤다. 2021년 2월 24일,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다. 야, 근데 확실히 너가 하는 것도 훨씬 잘했어요. 우리 갑시다. 갑시다. 우리의 첫 번째. 어 여기 잘 나왔는데? 괜찮아요? 우리의 첫 번째 촬영을 위하여. 저희 누워서 돈 벌기 파트너 신아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 저희도 명함 드릴게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네, 영상 속에서. 뭔가 연락주셔서 나오신 것 같아요. 3시에 가야지. 어머, 너무 귀엽다, 가면. 가면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주세요. 너무 귀엽다. 저 가면 그냥 안 받아줬거든요. 너무 귀여워. 직장을 다니는 것부터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컵만 한번 치고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네.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업으로는 앱테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있고 수입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블로그와 제휴 마케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앉아서 돈 벌기? 뇨뇨. 이제 누워서 돈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합이 좋은데요? 우리 좋네. 다음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 여기 근처 서른행 있는 거 알지? 서른행. 금융권을 모두. 서른행 모델. 모델. 다음에는 5만원권 지폐. 모델 구석에 조그맣게. 다행히 누추장이라. 아, 무섭다 시작해가지고. 에이, 아, 무섭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묵을 공간이에요. 저희가 아로미님께서 알아보셨는데 호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저렴해서 스튜디오보다 싸죠?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게 싸더라고요. 성공한 사람 같아. 성공한. 성공했죠. 누워서 돈 벌기 2만이면. 뭐지? 플렉스! 플렉스 패키지! 오자마자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플렉스 패키지 하자고! 이거밖에 안 보이던데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약 팁을! 창가가 있어. 샴푸는 열면? 따뜻한 냄새. 나랑 세종뷰, 세종뷰. 아, 저기요, 잠깐만. 언니, 세종뷰. 아, 저 잠깐 전화해서 물어볼까? 혹시 되는지. 어? 저는 쪽이 남성스러운 것 같네요. 언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렇게 하면 보이는데요? 옆모습 대박인데? 오늘 화장이랑 머리를 다들 보람있어. 솔직히 내 생각보다 방 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오픈층 주셔가지고. 네. 얘들아, 이제 안 들어가야 돼?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좀이 얘들아. 근데 나는 괜찮은데? 그래요? 응. 저 안 돼요. 그럼 괜찮은데? 보지? 야, 이게 요원 노트북이 아니야. 요원 노트북이 아니야. 저랑 채원이 비슷하시네요. 엄마, 예뻐라. 우와. 너무 예쁘다. 밖에 한번 나가볼까? 우와, 언니와 대박이야. 우와, 너무 예쁜데요? 오늘 스페셜 메뉴는 수육 도시락이고요. 저희 파스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케이퍼 새우 오일이랑 해산물 도마 두 가지. 감사합니다. 오, 잘 나오네요. 뭐 하세요? 먹고 싶어서요. 영상 여기서 올리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파스타, 오늘의 요리. 셰프 요리. 아, 저는 지금 스토리 좀 보니까요. 아직 못 드시거든요. 네. 아시죠? 이렇게 사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망고도 망고. 됐습니다. 이제 드셔도 됩니다. 맛있어? 낙생이 너무 예쁘다. 밖에가. 식빵까지 해도, 식빵기 해도 식빵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진짜 이런 호텔 레스토랑 치고는 진짜 싼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호텔잖아. 비즈니스 하러 왔습니다. 저희 또 비즈니스 하러 왔죠. 이따 라이브도 해야 되니까. 아우, 추워라. 시작. 안녕하세요. 누워서 돈 벌기. 큰손이. 짠순이입니다. 와. 이번에는 2월 가계부 언박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라이브를 준비 중입니다. 맞아요. 아, 너무 느려. 어떡해. 맞아, 우리 11시인데 10분 남았는데. 컨텐츠 찍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다가 졌어. 누가? 아, 진짜 뭐예요? 배웠어요, 허니플랜트. 아니, 어머. 그래서 우리 이거 할 때 같이 축하하면서 네. 겸사겸사. 일단 불러봐요, 일단 다시 피리.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신아람이. 사랑합니다, 누워서 돈 벌기. 누워서 돈 벌기, 10만 가자. 언니 감사해요. 이거 있어요, 이거만 산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감동이다. 근데 열하세요. 와, 진짜 언니 대박. 이렇게 배고플 줄 알았으면 더 살 것 같아. 안녕. 오늘 하루도 이루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어깨도 아파. 지금 허니블리님은 아침부터 미팅, 줌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딴 데 가가지고 미팅하러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왔다. 일하고 오신 상해 선생님. 모닝. 유튜브인데 지금 미팅하는데 다 찍으셨어야죠.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이게 찐 유튜버구나. 찐 유튜버예요. 머리가 이 꼴이 되든 말든 카메라를 챙기면 난 들고 가지도 않았는데. 아, 안 되겠네. 저 배고파요. 네, 이제 빨리 체크아웃 하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습니다. 누워서 돈 벌기. 누군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연스럽고 진실된 컨텐츠를 만드는 여행 제작자. 네, 여기 이렇게. 이력이 상당히 많으신 분입니다. 추가, 점점 추가되고 있죠. 언니, 어디로 가요? 전 저기로 가요. 가요. 안녕. 어, 안녕.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우리 곧 빨리 만나요. 일 좀 나와봐. 저희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클라스 나한테 찍을래. 맞아. 나는 왜 안 찍는 거야? 나는 브이로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나는 인스타그램은 이런 사람이에요.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브이로그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마무리 멘트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또 일하다가 헤어지네요. 아 진짜 저희 하루 종일 오늘도 포트폴리오 만들고 일어나자마자 또 일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갑니다. 저희 누워서 돈 벌기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신아로미도 사랑해주세요. 신아로미도 구독해주시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주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